안녕하세요. 제이디어 김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살롱워크로는 정말 멀리에서도 찾아와 주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아지셔서 의외로 일반 고객님들도 그런 디자인에 대한 그런 특별한 디자인 아니면 자기만의 맞춤형 디자인에 대한 그런 요구 원하시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또 함께 미용하시는 미용인 분들의 뭐 DM이라던가 그런 질문 받으면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참 좋았어요. 사실 제가 지금도 커트 뭐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실전 살롱워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전에서 보여드리는 거에 한계점이 사실은 유튜브 영상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을 원하시고 그리고 또 살롱워크에 자신감을 좀 갖고자 하시는 그런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오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도 강의할 때 주로 많이 트렌디한 스타일에 대한 교육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짧은 머리에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허시컷과 그리고 굉장히 짧은 숏컷에서 어떻게 하면 얼굴형과 두상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테크닉과 함께 또 어떤 고객님께 권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담 테크닉까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건 각각 고객의 한분한 분에 맞추는 스타일이 진정한 그 고객님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트 세미나 한 번으로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고객의 의도를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제안하는지에 대한 그런 저만의 노하우랄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또힘 주시는 댓글 남겨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영상의 한계점이랄까요? 조금 컴팩트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라이브로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스타트 좀 많이 떨고 그리고 저의 어떤 온라인에서 수업할 때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를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이 될 테니까요. 멀리서 계시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라이브로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